유리니, 하은이, 희연이. 은하, 성민이, 왔나? 은하? 지금 들어온 친구 대답하세요. 성민이, 슬기, 은하 대답하세요. 수진아, 슬기 들어왔는지 단톡방 체크 좀 해줘봐.
얘들아, 5형식 동사 24개 지금 다 올려봐. 아, 다 올리진 못하겠다. 지각 동사 3명만 빨리 올려봐. 나눠서 올려야 되겠다. 희연이, 하은이, 수진이 지각 동사 5형식의 지각 동사. 자, 아이고 아가들. 자, 선생님. 자, 수업 끝나고 나서 지각 동사 24개 다 써가지고 뜻하고 동사 5형식의 동사 다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다 제출하세요.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겠죠? 어? 오, honey, feels here watching. 어? 어? 희연이? What feels here see? 어, look at. 어? 아이고, 수진아. 몰라요. 어떡해. 반복한 게 몇 번인데. 자, 오늘 지각동사 다 외울 거야. 우리 아가들 지각동사 다 올려봐. 수진이는 몰라. 아가들, 다른 아가들. 성민이, 은하. 그 다음에 슬기는 단톡방에 올리고. 다 올려봐. 유린이까지 다 올려봐. 지각동사. 오늘은 어떻게든지 다 외울 거야. 빨리. 야, 선생님이 너네, 저기 못생긴, 어, 너네. 미래에 공부하다니 만날 수 있는 남편 적어줬잖아. 빨리 써. 다른 친구 유린이도 빨리 올려. 공부 안 할 거냐? 어, 지금 올려. 지금 올려.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지금 확인하게. 어, 유린이 지금 올려. 지각 동사만 올려. 유린이, 은하, 선민이 빨리 올려.
동사가 뭐? 자, 좋아요. 성민이 적었어요. 좋아요. 강성민이 적었어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 이거 2학기 때 시험에 나오는 범위야. 자, 자, 이 형식은 어떻게 쓰냐면 그것은 보여요. 너무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뜻이 아니야. 이것은 보다 뜻이 아니야. Pretty 예쁘게 보이다라는 뜻이야. 얘는 보이다라는 뜻이야. 보이다. 예쁘게 보이다라는 뜻이야.
하지만 오형식을 선생님 예제를 들어볼게. 오형식의 예. 자, 수진이는 수진 보았어요. Looked at 무엇을 보았어요? 자, 은하가 공부하는 것을 보았어요. 은하가 공부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쓰는 게 오형식이야. 자, 누가 수진이가 주어겠죠? 주어 S. 야, 요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 주어 하나 S 알아야 돼, 이제 중3은. 자, looked at 보았어. 동사. 야, 중3은 V 이제 동사인 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은하가 목적어야. 목적어는 이제 오다, 오. 선생님 이제 목적어 다 꿀로 안 쓴다. 오 알아야 돼. 공부하는 것을 목적 보어. 아이고야. OC라고 하는 거야. 목적 보호하는 것을 보았어요. Studying이거나 study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수진이는 보았어요. 주어 동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 이 형식은 예쁘게 형용사, 예쁘게 보이다 라는 뜻이야. 하지만 오 형식은 은하가 공부하는 거. 누가? 은하가 뭐 하는 거? 공부. 누가? 은하가 뭐 하는 거? 공부하는 거. 주어 동사의 관계다. 그래서 은하가 공부하는 것을 보았어요. 오형식은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그리고 동사도 두 개가 나와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 자, 나는 I listen to my heart beating for you. 이것을 해석을 그대로 한 거를 채팅창에 올려봐. 보이냐 근데? 이거 해석 채팅창에 한 거 다 올려요. 우리 학생들 다 채팅창에다 이거 해석한 거 올려요.
소진이 정답. 아니, 그러면 다른 친구들 다 베끼겠네. 야, 이문아 빨리 안 올리나. 은아 올려요. 자, 윤인이, 은아, 하은이 어려워요. 자, 슬기도 어려워요. 한번 그럼 보겠어. 오형식이 우리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 독해가 안 돼. 독해할 때마다 잘못된 해석을 해서 선생님이 오형식을 하는 거야. 너의 뭐야 유리냐? 네, 너 지금 뛰는 것을. 오케이, 좋아. 하은이, 하은이. 야, 은아 시끄러. 야, 은아. 혼난다. 잘 들어. 자, 봐봐. 이거는 오늘은 오형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제발 좀 정확하게 알자, 우리 반아. 어? 그럼 공부 좀 하자. 나는 들었어. 어디 갔어? 주어 동사 선생님이 항상 여기에서 기준을 세워주라고 했잖아. 기준, 주어 동사. 나는 들었다. 먼저 안 나와? 그 다음 오형식은 뭐라고 했어? 목적어가, 오가 뭐 하는 거? 목적 보호하는 거,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들었어. 이게 뭐가 어려워, 은아? 어? 은아, 뭐가 어려워? 나는 들었어.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들었어. 너를 위하여. 그치? 맞아? 그러면, 다시, 선생님, 다시. 다 맞을 때까지. 오형식이 중요해. 이거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거야. 자, 다 올려요. 설마 이거는 다 맞겠지? 다 올려요. 그래? 근데 왜 답이 안 올라와? 너 자꾸 은하, 너 자꾸 답 안 하면은 너 하은이라고 한다잉. 은하, 답 올려봐요. 이 문제 은하랑 하은이랑 답 올려봐요. 100% 알고 가자. 정신력 바로 세우고 집중하고. 은하 대답해봐요. 올려봐요. 지나가다, 패스파이는 과일이라는 것은 옆이라는 얘기야. 옆으로 패스, 지나가다라는 거야. 자, 하은이, 나는. 하은이 첫 번째 거 맞았어. 하은이 첫 번째 거 맞았어? 요거 한번 해봐. 은하와 하은이, 여기 정답 다뤄봐. 두 번째 거. 하은아 첫 번째 거 맞았다. 은하, 하은이 두 번째 거 답 달아요. 빨리 달아요. 하은아 답 달아라. 어? 수진이, 희연이, 은하. 오케이. 하은아, 슬기는 단톡에서 달고. 하은이 빨리 달아요. 이마은 빨리 달아요. 시간 없다. 빨리빨리.
뭐하냐? 다른 친구들 다 답답했는데. 유린이도 답 달아요. 아이고, 하은이. 하은이 선생님, 뭐하냐, 하은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유린이 너 뭐하냐? 너무 오래 걸린다, 유린아. 무슨 일이 있냐? 자, 봅시다. 맞았어. 우리 세 명 다 맞았어요. 나는 지켜봤어. 나는 보았어. 여기까지 항상 모르겠으면 주어 동사 해주라고 했어. 그 다음에, 그녀가 지나가는 거. 그녀가 누가? 누가? 그녀가 뭐 하나? 뭐 하는 거?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5형식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자, 우리 사역동사 뭐뭐가 있어? 사역동사 다 올려. 3개. 준사역까지 4개 다 올려. 빨라 올려. 사역동사 뭐뭐 있어? 빨랑 소리 켜. 어허. 아이고야, 유리나. 아이고, 우리 유린이 바보구나. 자, 사역동사 3개. 빨랑 얘기해줘요. 근데 왜 하은이는 조용할까? 이상하네. 사역동사 3개와 준사역 하나 빨랑해요. 빨리 대답 올려요. 빨리 올려요, 빨리. 채팅창에 빨리 올리세요. 사역동사 3개, 준사역동사 하나. 아그들아, 빨리 올려. 공부했어, 안 했어? 오늘 시험 본다 했는데. 빨리 올려. 수진이. 은하야. 하은이 맞고, 희연이, 유린이 맞고. 수진이, 올려요. 수진아, 빨리 올려라. 아이고, 날 다. 또 하나 있어, 준사역. 수진아, 준사역 하나. 준사역이 뭐야? 빨리 올려. 준사역 동사. 오케이, 성민이, 좋아요.
맞아요, 성민이. 자, 사역동사 선생님이 적어줄게. 사역동사 have, let, 뭐야, make,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help. get도 있는데 get은 얘는 완전히 다른 애야. 목적어 다음에 사역동사 맞아. 사역동사 맞는데 얘는 to 부정사가 와. to 부정사. 그렇지만 얘와 준사역동사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원이 오는 것이 중요해. 동원이 오는 것이 중요해. 좋아요, 성민이. 자, 수진이, 하은이 올려봐요. 아니야, 사귀다 뜻 아니야. 사귀다는 make a friend야, make a friend.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은이 올려봐요. 하은이 다 올려봐. 하은아, 그 다음에 희연아, 그 다음에 우리 유린이 다 올려봐. 선생님 사회동사 독해하는 거 한번 보게. 친구를 사귀다 아니에요. 고아웃은 나가다예요, 하은아. 나가다예요, 나가다. 다 올려요. 아가들 다 올려요. 유린이 몰라요. 또 그 다음에 유린이 정확하지 않아. 텔 안 써요? 안 써. 사역동사는 텔이 아니야. 왜 헤드야? 자, 헤드는 아까 선생님 설명해 볼게.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이래서 독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어도 딱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서 맞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아까 우리 친구가 한 말 가지다 뜻이 아니야. 뜻이 아님. 가지다 뜻이 절대 아니야. 맞아? 가지다 뜻이 아니야. 맞아? 무슨 뜻이냐? 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완전히 다른 뜻이야.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되는 거야. 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맞아? 나는 하게 했어요. 뭐를? 주어 동사까지는 무조건 해주라고 그랬어. 나는 하게 했어요. 뭐가? 내 친구가 누가 내 친구가 뭐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나가라고 하게 했어요. 나가라고 하게 했어요. 나가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야. 하기가 누르면 이상하니까 나가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자, 지금 외워. 성민이까지 다 외워. 해부는 가지다 뜻은 삼형식이다. 맞아? 나는 책을 가지다는 삼형식밖에 없어. 그러면 오형식은 무슨 뜻이야? 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그게 사역동사의 뜻이야. 맞아? 사역동사 뜻이 그래서 하게 하다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겠어. 누가?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뭐 하게? 나가게 하게 했어요가 사역동사였어. 맞아? 다 외웠어. 수진이 할게.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 지금 빨리 외워. 선생님이 수없이 얘기를 해 아주. 이거 안 되면 독해 안 돼. 빨랑 외워. 됐어?
그러면 다시. 자. 야, 유리나, 뭘 몰라요? 야, 한번 해봐. 몰라요 하지 말고 올려봐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주어 동사는 꼭 해봐. 맞아, 수진아. 그게 맞아. 유린이, 몰라요 하지 마. 주어 동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것까지는 반드시 해줘. 반드시 해줘. 몰라요 하지 마. 몰라요 없어. 주어 동사 반드시 해.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 희연이, 성민이. 좋아요, 성민이. 좋아요. 왜, 은하야? 은하, 왜? 맞았어, 은하. 성민이, 웃지 마. 유린이, 빨리, 반드시 니 혼자 스스로 해. 뭘 몰라요, 야. 선생님 다 가르쳐 줬는데. 주어 동사 해. 선생님이 아까 이거 세 개 뭐라고 했어, 유리나? make, let, have, 사역 동사, 뜻, 뭐라고 했어? 뭐 하게 하다라고 했지? 뭐 들었냐? 유린이 빨리 대답하세요. 하은이. 유린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글이.
자, 그러면 자 유린이 잘 들어요. 내 엄마는 하게 했어요. 하게 했다. 엄마는 하게 해줬어. 해줬단 말이야. 나 뭐를? 내가 집에 머무르게 안에 머무르게 하게 해줬어요. 엄마는 나를 집에 머무르게끔 하게 했어요. 라는 말이야. 맞아요. 엄마가 너네들 이마은, 은하, 수진이 집에 머물러 있어. 코로나인데 밖에 못 나가. 이 말을 my mom lets me. 엄마는 내가 집에 머무르게끔 하게 하십니다. 라는 뜻이야. 아셨어? 적어도 주어 동사, 엄마는 뭐 하게 하다. 사역 동사라는 말은 뭐 하게 시키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해. 라고 시키는 것을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야. 아이? 아, 그랬어? 오케이. 잘 못 알아보겠어. 아니 했다가 했다라는 얘기구나. 알았어. 오케이. 자, 엄마는 했어. 하다. 이게 현재. 그치? 과거면 let이 되는 거야. let. 현재면 let. 나를 머무르게 하게 했다. 이것이 오형식의 사역 동사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자, 우리 reading time here, everyone.
오늘 쓰죠. 그들의 집에다가. 그죠? 그래서 보통 평민들은, common, 보통의 사람들, 평민들은 afford, 여유가 있다. 그것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not의 뜻이에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속이기 위해서, trick은 속이다. 속이기 위하여, 뭐를? government를 속이기 위하여 그들은 지었어요. 이 특별한 집들을 지었어요. 자, 이런 집을 만들면은 세금, 저기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 세금 얼마? 만약에 10만 원어치 집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9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평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the workers들이 떠난 이후로 그들은 집을 다시 띄었다가 띄었다가 다시 붙였어요. 그래서 put the houses back together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날 truly는 너무나 잘 보존되다. preserved는 보존된의 뜻이에요. 보존되어서, 어머, so that이 나왔네. 2학기 때 시험에 나오는 거야. so that. 너무나 보존되어서 그들은 여전히 사용되어져요. 수천 명의 tourists, 방문객들은 go로, albero bello로 가요. 이 집인가 봐.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하는 이 집인가 봐. 보기 위하여, 위하여죠. 그들은 심지어 이름이 붙여졌어요. World Heritage Site. 세계 문화 유산. 그죠? 이라 장소라고 이름이 지었어요. 그죠? 세계 문화 유산 유적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so jump 대시야. so that, so that 붙어 있는 것과 so jump through that은 차이가 있는 것이요. 무슨 차이가 있나? 보이냐? 이거 다 적어. When, why, what, as soon as, after, before, by the time 다 적어. 이거 다 선생님이 뜻 얘기하고 뜻 얘기하고 너희들이 적는 걸로 할 거야. 빨리 적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적어요, 빨라. 빨리 적어요. 뭐뭐 때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을 나타내는 거 여섯 개 다 적어요. 빨리 적어요. 다 적은 사람 2번. 2번. 노트에다 적어, 성민아.
더 적은 학생 2번. 희연이밖에 안 적었냐? 빨리 적어. 빨리 집중력 있게. 좋아. 수진이, 성민이 빨리 적어요. 수진아 빨리 적어. 성민아 빨리 적어. 수진아 적었으면 2번이라고 하면 돼. 오케이. 성민아 빨리 적어. 이거 다 외워야지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한다.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엉망진창이 된다. 선생님이 너네 6월달에 처음 봤을 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애먹었어. 좋아. 좋아.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봐요. 자, 요게 목적의 부사절 접속사 하기 위하여야 하기 위하여. 얘는 하지 않도록. 이것은 외우지 마. 얘는 쓰지 말고 하기 위하여. So that 목적 하기 위하여 이것만 적어. So that 목적과 또 이거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 So jump that, such jump that.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너무 뭐해서 그 결과 하다. 요거, 이거 적고, 요거 적어요. 지금 적어요. 다 적은 사람 4번. 이 파트 다 적어요. 빨리 적어요. 다 한 사람 4번. 이건 하지 마. 당장 나오는 게 아니야. 나중에 외워. 나중에. 다음 사람 4번.
좋아.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동안. 요거 적어요. 요거 적고 양보는 뭐에도 불구하고를 앞뒤 말이 이상할 때를 양보라고 그래. 이상할 때, 앞뒤 문장이 연결이 이상할 때를 양보란다.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 불구하고의 부사절 접속사. 하나, 둘, 셋. 안돌서인의 다섯 개 적어요. 이거는 2학기 때도 나올 수 있겠다. 다 적어요. 고3까지 나오는 모든 접속사야. 이래도 안 해, 원래. 이거 외우고 하면 거절,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 이래도 안 해, 원래. 전부 이게 나올 수 있는, 이게 전부인데 이것도 안 해, 원래. 빨리 적어. 자, 선생님이 해석 독해하면서, 물론 우리 본문 독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특히 예제가 나올 때, 예문 1, 2, 3, 4, 5 중에 이런 게 하나씩 계속 온단 말이야. 그러면 독해가 안 돼, 독해, 우리 친구들이. 독해가 안 되는 거요. 제발 좀 외워. 이래도 안 해, 원래. 이게 영어 전체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90%인데, 이 90% 그렇게 안 해, 원래. 그래서 계속 모를래. 계속 독해가 이상하게 될래. 자, 했냐? 빨리 강성님, 빨리 써요. 유린이, 하은이, 은하 했고, 수진이 했고, 희연이 했고. 자, 이거 금요일날 선생님 시험 볼까요? 오늘 5형식 했어요. 금요일날 이거 시험 볼까요? 야, 우리 지금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금요일 시험. 금요일 시험 볼 테니까 다섯 다 외우고 다섯 번씩 쓰고 선생님한테 문자 제출해. 문자 전송해. 문자로 전송해. 오늘 다 해라.
나중에 이거 뭐 이거 안 해오고 나중에 고3 고등학교 때 해석 안 돼가지고 빌빌거리지 말고 오늘 다 해서 다 외워.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just now 지금 당장 외워. 알았죠? 이거 숙제다 해. 자, 강성민 다 했나? 성민이 다 했으면 5번. 성민아 다 했으면 5번 빨리빨리 쓰자. 성민아 아가들 다른 친구도 성민이 쓸 때까지 빨리 외워요. 빨리 외워요. 성민아 빨리 써요. 선생님 지금 다음 거 해야 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가들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 선생님 외우라는 거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영어 잘하게 해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곧 꼬박 따라해. 요령 부리지 말고. 자,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뭐 우리 자 이건 알죠?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처음에 나는 사랑에 빠졌어. 그 나를 불렀어. 내가 바깥에 있었는 동안에 반면에 또 너가 스모킹하는 것을 시작한다면 일단 할 때 너무나 끊기가 힘들어. 투부정사 형용사적 부사적인 용법 형용사 수식 그쵸? 자 그다음 자 아가들 우리 이제 문법 펴요. 자 아가들 이번 주 토요일 뭐 있어? 온라인 강독 있어? 시간은 선생님이 추후에 얘기해 줄게. 온라인 강독 준비해. 뭐를 준비해? 교평 준비. 됐어요? 이번 주 토요일 교평 준비해요. 강독 있어요. 시간은 선생님이 단톡에 올릴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문법 해요. 자, 아가들 80페이지 펴요.
올려요. 성민아,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우리 성민이 다음 문제. 강성민 다음 문제. 우리 성민이 그랬죠요. 다음 문제. 오케이. 자, 그다음 나머지 희연이, 유림이, 하은이 대답 왜 안 해? 하은아, 왜 속도가 늦어? 빨리빨리 안 하나? 나머지 희연이 빨리 대답해, 빨리. 집중력 있게 빨리빨리 한다. 집중력 있게. 어, 좋아요. 하은아, 한 명 누가? 아, 다 했다. 오케이, 좋아요. 맞춰봐요. 자, 됐어. 아가들. 자, 다 했어요. 어이구야,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2번 풀어봐요. 선생님이. 야, 1번 강성민 해줄게, 강성민. 야, 성민, 유린, 은하, 수진, 희연. 빨리 해. 좋아, 강성민. 그 다음 거 풀어봐. 야, 강성민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진짜 왕이 됐다, 왕이 됐어. 영어에서 거지라면 지금 왕이 됐다, 야. 와, 정말. 선생님이 정말. 엄청나게요. 강성민 사람 만들었다, 야. 좋아요. 그 다음 나머지. 좋아. 어이구, 잘했어. 그러지? 완전. As long as 위로만 안, 소리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After 다음에 위로는 안 되지. 절대 전쟁이야, 전쟁. 좋아. 좋아. 야, 그 다음에 희연이 학생, 그 다음에 누구 있나? 유린이 했고, 수진이 했고, 은하, 했어요. 발표하세요, 은하. 답 올려요. 은하 답 올려요. 자, 하나, 둘, 셋. 짠. 매겨봐요. 자, 희연아. 자, as long as 접속사 있지. 아까 본 접속사 중에 will이 오면 전쟁이야. 얘네들은 전쟁이야, 전쟁. 그냥 싸움이야, 싸움. 전쟁이야. 오면 안 돼. 절대로 오면 안 돼. 미래 시제가 현재,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대체를 해준다. 문법이 있어. 아까 본 그 문법, 그 있잖아. 그 쫙고. 접속사는 다음에 미리 오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공식이 있다.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올려요. 아가들. 질문 있어요. 자, 없어요. 다음 넘어가요. 아이, 예쁜 것들. 자, 그 다음. 아, 이거 했다. 그 다음 해봐요. 그 다음 해봐요. 야, 희연이 대신에 이거는 뭐야? 아까 안 한 하은이. 하은이 하고. 수진이, 은하, 유린이, 성민이, 요렇게 하자.
답 따라 봐요. 다 풀고 답 따라 봐요. 모르겠으면 2번, 2번. 오, 아니, 맞았어. 와, 강성민도 맞았어. 세상에. 맞아, 강성민. 맞았어. 와, 유린이 어려운, 유린이 어려워. 한번 있어봐. 야, 강성민 맞고, 이마음 맞고, 유린이 어려워. 이거 풀고, 은하 풀고, 수진이 대답해요. 야, 와우, 깜성이 사람 됐네. 수진이 대답해요. 어렵냐? 오케이. 알겠어요. 어렵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You will be late. 너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봐요. Unless는 if하고 not을 쓰라는 거야. 그래서 if 써주고 그대로 따라오고 예 부정 don't hurry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she was smart enough to enter the university at the age of 14. 너무나 뭐 하기에 너무나 똑똑해 라는 것은 봐봐. 자 이름 뒤는 보지 말고 대학교 들어가기에 너무나 똑똑해요 라는 거야. 충분히 똑똑해요. enough to는 반드시 so, jump, that과 바꾸라는 공식이 있어. 공식 외워. enough to는 so, jump, that 공식이야. 그녀는 너무나 smart해서 그래서 그녀는 그대로 can과 could을 써주는데 여기서 과거기 때문에 could, 현재면은 can 써주고 enter, enter 이렇게 적어주면 돼. 뒤에 거 똑같아.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요것만 적어주고 뒤에 거 그대로. 그러면 enough to를 so jump that 하고 요거를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can과 could 써주고 뒤에 거 쪼록쪼록 공식을 외워, 공식을. 아가, 자, enough to, so jump that, 그것을 외워. 그 다음에 can, could. 그걸 외워라. 2번, 완벽하게 외워. 그 다음에 3번. in spite of는 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야. 그래서, in spite of는 불구 시리즈지. 아까 불구하고 했지. 불구하고. rain이도 불구하고. although, 불구. in spite of는 although를 써주라는 공식이야. 공식. in spite of는 명사, although, 주동. 주어, 동사. 그래서, 아, 이거 써줘라. although. 그죠? 그 다음에 비오다는 이거는 비인칭이야. 해석하지 않아요. 비오다, 눈 오다, 바람 불다, 햇빛 난다, 비인칭 주어 해석하지 않아요. 해석 안 해요. 그래서 비 오다, it rained, it snowed, it's windy, it's sunny, 그죠? 비 오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 왜 rained가 왔냐? 과거, 시제일치, 현재, 과거. 그래서 although it rained, 공식이에요. in spite of, although, 바꿔줘라. 강성민, 다섯 번 읽고, 독해해. 그러면 안 어려워. 외워줘. 공식 안 외웠잖아. 이때까지 공식 외운 적이 없잖아. 그치?
선생님 만나서 영어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남들 몇 년 동안 한 거 지금 넌 이 순간 하는 건데 어렵지. 그런데 남들 몇 년간 한 거 너 이 순간 그냥 하는 거야. 시간을 앞당기는 거야, 너가. 그러니까 너가 승리자야. 빨리 외워. Enough to soldier up then. 외워. 그 다음, in spite of, although, 주동. in spite of 명사, although, 주동. 외워. 공식, 외워. 공식이야. 그 다음, 하은이. 하은이는 잘했어. 보자. 응, he could get. 뭐 하기 위하여. 자. 자, in order that은, in order that, so they got, 다 똑같아. 이것도 공식이야. he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얘만 바꾸면 돼. 그 뒤에 거 그대로. 이거는 뭐, 그죠? 자. 다 됐어요. 다 된 사람 2번. 다 됐나요? 아가들 다 됐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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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요. 그 다음 거 넘겨요. 자, 좋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 바르게 고쳐. 자, 첫 번째, 어머. 자, 어머나. foolish so dead. 이런 말은 없죠. so foolish죠. 아가들, 이런 패턴을 봐야 돼. 영어는 무조건 패턴이야. 패턴. 공식이야, 공식. 이거는 철학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공식이야. 공식만 외워주면 돼. 그러면 봐, 앞에 봐. so jump dead. 이게 점프가 중간에 형용사야. so jump, so 형용사 dead. 이렇게 가는 것이요. 문제 풀면은 눈에 보인다, 아가들. 자, 한번 풀어봐요. 예를 들어, 얘는 so foolish가 돼. 자, 됐나? 야,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거 수진이, 이거 희연이, 이거 은아, 이거 누구냐? 유린이, 이거 성민이 풀어봐. 또는 성민이 또는 하은이. 다음 올려요.
오, 좋아. 수진이 끝. 다른 친구들 올려요. 수진아, 맞았다. 오케이. 좋아. 가르치는 게, 가르친 게 이제 효과가 있네. 좋아. 그럼 다른 친구 3명 다 올려요. 4명 다 올려요. 너희도 마지막 거 해봐. 우리 은하 이제 사람 되어 가는걸? 오케이. 좋아. 야, 강성민. 와. 야, 선생님 대단하다. 강성민을 이렇게 만들었네. 와. 야, 선생님이 대단하다. 우리 강성민을 이렇게 만들었어. 파니스를 못해. 와. 나중에. 우와. 하은아, 답 달아요. 옳지. 나다 맞았어. 오, 좋아. 오케이. 우리 아빠들 잘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유린이. 자, 유린아. 봐봐. 그는 그의 꿈을 포기를 하지 못했어. 자, although 불구하고야. 그런데 명사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으면 아까 선생님이 공식 설명했어. In spite of라고 공식이 있었어. 바로 윗 문제야. 바로 위의 문제에서 in spite of 다음에 명사 불구하고 혹은 although 주어 동사. 만약에 주어 동사가 나올 것 같으면 he was sick. 그가 ill. sick 일도 아프다는 뜻이야. 그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혹은 in spite of 명사. 명구가 아니고 명사. 명사가 되는 거야.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뜻은 같아. 뒤에 거에 따라서 명사이냐, 주어 동사이냐, 이 차이야, 유리나. 자, 아가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여러분 많이 잡아가지고 공부가 너무 잘된것 같아. 계속 이렇게 공부해. 금요일 날 다시. 자, 숙제 적어요. 은하야, 이거 저기 찍어가지고 단톡에 올려라. 은하 찍어 주세요. 단톡방에 올려라. 저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